안녕하세요. 성우 육미장입니다. 여기는 상추 심을 때 비닐 멀칭을 조금 더 해가지고 여기 상추 심고 남은 데다가 시금치 씨를 요 포트 구멍에다가 한 대톨씩 넣었는데 몇개안 나고 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제 난 것도 사과서 없어졌는데 이제 트레이에다가 이제 다시 씨를 넣어가지고 이제 길러가지고 요 포트 구멍에다가 이제 심었는데. 가운데다만 씨를 넣은 게 아니고 이 포트 가생이 쪽으로 다두 군데 세 군데씩 씨를 넣어가지고 심었더니 이렇게 이제 시금치가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다 퍼져서 이제 시금치가 크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릴 때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금치를 밭에 와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 한쪽에서는 좀 어린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한쪽이 뭐 한두 포기씩 잘라서 국을 끓이든지 아니면 무쳐 먹든지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이게 그냥 말아 버렸으면 이렇게 이제 시금치가 이 정도까지 못 컸을 텐데 이제 그빈 자리다가 이제 미리 심을 수 없을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모종을 보놨더니 그 모종에서 한 25일 큰 거를 이제 여기다 심었더니 이제 지금은 뿌리를 잡아서 하루하루 다르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도 씨로 뿌려도 물론 되지만 이제 먹을 수는 없고 조그맣게 크다가 이제 겨울 나면서 이제 봄에 이제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포트 뭐 마당이나 아니면 하우스나 포트다 해가지고 이렇게 심으니까 시간도 한달 가까이 절약이 되고 또 그때 심은 것이 이제 큰 모종을 심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뜯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. 이런 건막한 구멍에 막 다섯 여섯 개씩 있으니까 두세 개씩 끊어서 이제 먹어도 또 도로 또 크고 막 이러니까 구멍이 비지도 않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씨를 올해 몇번 뿌렸는데 이제 나가지고 이제 송잎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거는 크다가 이제 겨울 돼서 눈 오고 막 그러면 목숨만 살아있다 내년 봄에 이제 크게 됩니다. 시금치는 뭐 특별히 가꾸기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pH 산도가 낮아서 석회 성분이 없는 땅에서는 시금치가 나면서 말라 죽고 떡잎만 되니까 꼭 석회나 용성인비를 땅에다 내시고서 심으셔야 됩니다. 오늘은 시금치 심었다가 씨로 심었다가 시원찮아 가지고 지금 없어져서 모종 키운 거를 한 다섯 판 정도를 멀칭도 이렇게 하고 심어보고 그냥도 하고 심어보니까 그냥 심은 것이 훨씬 더 빨리 크지를 못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 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